정하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대학에서 제출한 전산자원의 질이고,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미국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일단 첫 번째 제 소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인턴십에 대한 얘기, 마지막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인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저는 이제 학부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을 유학 가서 컴퓨터사이언스로 이제 전공을 했고, 그 이후에 미국에서 모토로라, 퀄컴, 넷플릭스를 거치면서 대략 한 12년 정도 미국에서 생활했고요. 그러면서 뭐 아무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다 받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일을 해보니 이렇더란, 그 비교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뭐 간단하게 제가 그럼 컴퓨터로 뭘 하고 살았는지, 또 좀 시대별로 제가 어린 시절에 게임을 좋아해서 초등학생들 많이 게임하잖아요. 그러면서 게임하다가 내가 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코딩을 시작했고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었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80년대였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한 사람이 많지 않았고, 경시대회나 경기대회 나가면 경쟁 대회가 별로 없었죠. 그래서 그냥 내가 컴퓨터를 잘하나 보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대학을 갔어요. 대학 컴퓨터공학과로 갔으니까 그때가 이제 윈도우가 나오고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웹이 시작되던 그런 시기였고, 그것도 네트워크의 이런 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던 그런 시기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당시 이제 SI라고 하는 그런 뭐 웹베이스로 된 데이터베이스 관리 같은 것들이 이제 대학 다니던 시절에 많이 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갔던 시점이 2004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리눅스나 뭐 지금은 당연한 것들인데 뭐 와이어리스 네트워크나 센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었고, 실제 인더스트리에 나가서는 이제 모바일이 바람을 불었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것들이 떴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에서 일하면서 비디오 스트리밍이라든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보시면 그동안의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술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 흐름을 잘 타고 와서 여기까지 이제 왔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학부를 여기서 다녔고 대학원을 미국에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인데, 사실은 컴퓨터를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이 분야를 나눠보면, 저는 일단 첫 번째 프로그래밍이라고 할게요. 뭐 코딩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뭐 제가 전공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결국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역할을 보는데, 그래서 그냥 짤막하게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엔지니어링, 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면,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보통 미국에서도 많이 부르는데 한국에서 전산과라고 생각한다면 약간 뭐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계산을 하거나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좀 더 이제 엔지니어링이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더블이에 가까운, 더블이는 이제 좀 전자공학 이런 모습이 되고, 그래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별로 90년대 이전에는 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CS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C나 W에서 했다면, 뭐 물론 이제 더 비즈니스에서는 정보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보면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경계가 좀 모호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문과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중간에 역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게 두 가지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뭐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IT 업계에 계시니까 충분히 중요성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네 가지 뽑았는데, 창의성, 그리고 논리적 사고, 프라우럴 컨트롤링,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실제 경력이라는 어떤 경험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는데, 제 생각에 한국에 있는 학생이나 지금 개발자들은 두 가지는 잘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푸는 능력은 뛰어나요. 제가 실제로 느껴봐도 정말 뛰어난 프로그램을 아는데, 사실 이 창의력 또는 뭔가 문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있고, 또 하나 이제 워킹 날리지라고 하면은 인더스트리나 어떤 요구하는 것들, 기술을 익혀 나가는 것들, 또 하나는 비전.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뭐 굉장히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건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의 경험이나 제가 와서 본 게 이제 학생들이 좀 너무 이제 스펙이라든지 학점에 얽매여 있다 보니까 경쟁에 너무 얽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 없고, 근데 이제 커리큘럼 자체도 미국에 비해서는 좀 실용성이라든지 인더스트리에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인턴십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기업도 그렇고 뭐 어떤 게임회사나 포털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바로 투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냐라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인턴십을 했더라도 바로 투입하기 어렵고 따로 이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한국과 미국 상황을 비교해보면 메이저리그 베이스볼과 한국 야구라고 비교를 하고 싶은데요. 뭐 많이들 얘기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차이가 있죠. 분명히 뭐 간단히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은 1903년에 생겼어요. 그러면 한 113년 동안 해왔고, 한국 야구는 81년에 생겼으니까 35년 됐는데 그냥 길이로만 봐도 3배가 되고, 그러면 이제 벤처나 스타트업의 역사를 봐도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었으니까 HP가 사실 실리콘밸리의 거의 원조라고 보면 1949년에 생겼어요. 이게 대략 한 뭐 77년 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 90년대 초반부터 벤처,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생겼는데, 그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대략 3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전통이라는 게 있죠.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고 뭐 팬이 생기고 또는 뭐 사용자 생기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생기는 그런 차이가 있고, 또 마켓 사이즈,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투자하는 금액이나 뭐 타겟으로 하는 그 뭐 커스터머의 사이즈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자플렉스빌리티는 아무래도 창업을 했을 때 나중에 실패하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 뭐 그런 고민들도 있고,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 회사 들어가면 어느 정도 뭐 10년이든 뭐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정된 직장을 왔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아졌고, 미국처럼 또 플렉서빌리티가 없잖아요. 어디 뭐 쉽게 옮기거나 이런 게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컴펜세이션인데,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소셜 서포트라는 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뭐 그냥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는 뭐 야구선수가 갖고 있는 그런 지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느꼈고요. 근데 단적으로 컴펜세이션 측면을 보면, 이게 이제 학부 출신들이 탑10으로 셀러리 끊었을 때 그 안에서 3개의 학과가 이제 컴퓨터 관련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졸업을 했을 때 파란색이 이제 평균적으로 초봉이 얼마냐를 봤을 때 한 7만 불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정도 일했을 때 기대치가 얼마냐? 그러면 한 1.5배 정도 돼요. 원래 초봉에 뭐 한 10만 5천 불 그 정도 했는데, 뭐 박사라거나 이제 대학원을 나온 경우에는 초봉이 그래도 한 10만 불이 넘어가고 기대치가 한 15만 불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냥 다시 얘기해보면 야구선수의 몸값도 차이가 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물론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탑 5%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뭐 이제 유학을 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 취업해서 성공을 하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근데 대다수 평균적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운데, 그거를 이제 배울 수 있는 게 저는 인턴십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인더스트리에도 많이 계시고 학교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학교가 이런 인턴십을 활용해서 결국 인더스트리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질적으로 향상시키려면 결국은 학교만의 역할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뭐 이건 이제 구글을 좀 빙자한 인턴십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많은 이 두 명, 오웬 윌슨과 빈스 반이라는 배우가 구글에 입사를 해서 약간 이제 패러디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턴십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인재로 만들고 회사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저도 사실 모토롤라에서 인턴을 했어요. 석사를 하면서. 그래서 느꼈던 게, 아, 결국은 인턴을 안 하면 취직하기 어렵다. 그리고 물론 인턴한다고 풀타임이 보장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 기회가 없으면 절대로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필수 불가결의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없으면 힘들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일했던 게 한 3개월 정도 일하면서 여름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아, 이 정도 일이면 그래도 내가 할 만하다. 하지만 또 일을 했을 때 아웃풋이 회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느끼는 그런 일을 줬거든요. 그냥 단순 업무가 아니라
좀 더 제가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줬고 결국 거기서 풀타임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어 프로세스 자체가 단순히 인턴이니까 숙해보지 않고 정말 똑같은 풀타임 인턴을 통해서 다만 사람 수가 적고 시간이 좀 짧을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고 또 하나가 이제 뭐 학생들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하더라도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줍니다. 풀타임 근로에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근데 이제 인턴십이 결국은 나가기 위해서 뭐 제가 원하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인턴 문제 뭐가 나왔냐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이제 브레인티저라고 하죠. 약간 퀴즈 같은 것들. 뭐 시애틀에 있는 청을 갖다 끌려면 얼마나 될 거냐. 뭐 하루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치는 게 몇 번이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뭐 이런 제가 주연했던 건 화이트볼드 코딩이에요. 일단 손으로 그냥 실패하다가 코딩하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을 실제 여기에 있는 방식으로 풀어야 돼. 그냥 문제를 주면 바로 실패하다가 쓰는 방식으로. 다만 이게 그냥 답을 풀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푸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인데 결국 이제 컴퓨터 능력은 뛰어나요.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결국 팀워크가 안 되는데 제가 넷플릭스의 경험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컬처 슬라이드가 있죠. 많이 아실 건데 이제 밸류가 되는데 이 9가지 밸류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잘 듣고 그냥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뭐 말로든 글로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상대방이 누구든 뭐 신입이든 경험이 많은 사람이든 똑같은 리스펙트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더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특이하잖아요. 해고도 굉장히 자유롭고 저도 한 5년 정도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퍼포먼스 리뷰가 중요해요. 이건 다면평가죠. 360라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팀워크라든지 자기가 전달해야 하는 것들 또는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한 마무리 그다음에 이제 그 응답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측정이 이제 결국 퍼포먼스 리뷰인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가 일을 아무리 잘했어도 남이 그걸 모르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남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걸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게 쌓이면은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서 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영어를 못해서 그랬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자 중에는 사실 자기가 하는 일을 전달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사람한테 어렵다고 보고요. 또 뭐 넷플릭스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냐? 구글 닥스를 통해서 주로 프로덕이나 비즈니스 관련된 토픽에 대한 토론을 하고요. 기술적인 거는 주로 컨플루언스나 지략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예전에 그냥 생산을 하거나 이런 프로시저를 공부할 때는 그냥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뛰어나도 두배였어요.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이런 기술자들이 정말 잘하는 사람 10배 이상을 돼요. 에버리지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팀에다가 넣었을 때 그 악영향이나 팀워크를 해치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앞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인더스트리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사람들을 뽑거나 키울 때 항상 염두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